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어제 오전 5호선 지하철역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 주체인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우리도 버스와 지하철을 안전하게 타고 싶다라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따가운 눈초리와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형숙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상임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형숙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지하철 5호선에서 한 100여 분 정도 회원분들께서 시위를 하셨죠? 네. 예, 그 시위하신 이유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6월에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네. 이 개정안이 올 연내에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선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곳이 기획재정부입니다. 아,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책임을 꼭 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하면 국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니까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당연히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분들이 겪으시는 불편 어느 정도이시죠? 예, 저희가 2001년도에 네. 오이도 역사에서 장애인이 승강장에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 네. 이후로 저희는 네. 20년 동안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네. 장애인도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자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네. 버스에는 계단이 있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가 없고요. 네. 지하철에는 승강장에 내려가야 되는데 승강에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사람이 떨어지면은 죽는 사망하는 그런 리프트가 설치되어서 네. 이런 안전성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 불편을 넘어서 위험하기까지 한 현실인데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어제만 시위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항의와 시위해 오신 거죠? 예, 뭐 크게는 20년 동안 했고요. 네. 저희가 지금 그 지하철 선전연대는 12월 6일부터 네.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연내 재개정을 촉구하면서 매일 아침 지하철 해와의 역사에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8시. 네, 매일 아침 8시에 지하철역 해화역에서 출근 네. 선전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그동안 오랜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위를 해오셨는데 조금 어떤 정부 측으로부터의 협상 혹은 뭐 양보 좀 있었습니까? 진전이? 네, 이제 조금은 이제 좀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위원회가 네. 내일 이제 12월 22일 개최가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여기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 국회 국토위 회의 잘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다만 아마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하시는 중에 다른 분들로부터의 반발의 목소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위 방식이 너무 과격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던데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뭐 이제 또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예. 저희가 지하철에서 그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좀 우리 시민들 좀 같이 좀 목소리를 내자. 아하. 이제 이것이 꼭 정치하는 뭐 국회가 아니라 네. 우리 국민들도 함께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네. 같이 목소리를 냈다는 차원에 섰기 때문에 네. 약간 불편하셔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51번 쓰시는 휴대폰 번호 쓰시는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시위 때문에 지하철 네. 5호선 출근 시간이 1시간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아, 네. 왜 하필 출근 시간에 시위를 하시는지 일반 시민들보다 법 만드는 또는 혹은 정부 관계자들 불편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아침 출근길에 네.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예. 사실 또 이제 반대로 보면요. 장애인들은 평생을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네. 물론 우리 비장애인 분들은 1시간 반이 매우 이제 금쪽 같은 시간인데 네. 장애인들의 삶을 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네.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의 평생에 이동권 보장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시민들이 함께 네.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비장애인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조금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내일 네.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방송을 통해서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지금 해 주시죠. 예, 네. 지금 현재 이 법안은 국토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이 사안 중에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특별교통 운영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국가 책임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법안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심상정 안과 네. 그다음에는 천준호 의원 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네. 저희는 이 안이 법안될 때까지 계속해서 예, 아침 선전전할 것입니다. 네. 아마 그 여야 각 당 의원들과도 소통을 하셨을 텐데 혹시 당이나 의원분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든가요? 아니에요. 당이나 의원들에서는 의원님들은 반대하지 않고 여야 막론하고 예, 네.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저상버스, 이 버스 같은 경우는 계단버스가 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것과 네. 그다음 특별교통선이 지역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담보한 특별교통선 네. 공공성 책임성이 필요합니다. 이동지원센터를 네. 설치할 수 있는 운영비를 예, 기획재정부에서 예,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 같은 곳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고요. 물론이죠. 예. 많은 분들께서 아마 해외 여행해보신 분들은 다른 나라들은 그게 잘 돼 있는 걸 느끼셨을 텐데 유튜브로 김동규 님도 댓글 주셨어요. 매우 공감합니다. 네. 아버지 장애 판정 받으시고 휠체어 생활하신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건물 지을 때 휠체어 타고 검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글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동안 20년째 이동권 문제 제기하셨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이제 선진국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왜 아직도 이 문제가 예산 타령하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핵심의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이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적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아. 사실 저희가 장애인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재는 네. 이 법안이 개정이 되면은 모든 교통약자가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가 함께 네.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예산의 논리로 계속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장애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다리를 다치신 분들, 허리가 그쵸. 아프신 분들, 또 나이가 들어서 예, 연로하시면 또 이동이 힘드시니까 또 임신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함께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일 국회의 그 법안심사 소위 잘 열리도록 함께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형숙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상임 공동 대표였습니다. 라디오 신문고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목소리를 전하고 싶으시면요,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홈페이지에 있는 라디오 신문고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